18번 보자. 일단은 뭐 당연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유리화를 했을 거고. 그래서 이제 유리화 과정은 안 쓸게. 그러면 얘가 a 마이너스 bn. 그리고 분모는 루트 뭐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bn이 되겠지. 그러면 이제 최고차 개수의 비로 수렴하니까 여기 1차항들이 이렇게 보이네. 그래서 2분의 a-b로 수렴한대. 그 값이 1이래. 그러면 a-b는 2가 되는 거고, 뭐 얘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어. 그런데 뭐 실수의 이비의 순서상을 나타낼 때뭐 실수라는 말이 눈에 띄네. 어찌됐든, 그러면 1차 식과 2차 식이 있기 때문에 연립을 통해서 이렇게 할것 같아, 쌤 같으면. 이항을 해보고, 일단 넣어보는 거지. 그러면,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값은, a제곱 플러스 괄호 a-2의 제곱인 2차 함수처럼 되거든. 전개해 보면, 2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뭐 4a네. 마이너스 4a. 플러스 4가 되겠네.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라니까 뭐 당연히 표준형 만들면 끝나겠지. a제곱 마이너스 2a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4. 정답이 보이지? a 마이너스 1의 제곱. 야, 밖으로 나오면서 마2 플러스 4니까 플러스 2 하면서 최소값을 찾게 되는 거야. 자, 이번에도 2차 함수네. 2차 함수인데 뭐 얘의 뭐 최소값을 구해라라고 하고 있네. an이라고 한다고. 그러면 2차 함수를 좀 전개를 해보면 되겠지. fx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2k x 플러스 뭐 n제곱분의 뭐 k제곱 이렇게 되겠네. 그럼 2차 함수는 일단은 식으로 적용해야 될 것들도 난막 눈에 띄지만 일단 nx의 제곱은 밖으로 나올 것 같아. 이게 상수로 간주되니까. 그리고 마이너스 2x 밖으로 나오겠지. 그리고 여긴 약분될. 아, 잠깐만. 천천히 하자. 실수를 안 해야 되니까. n이 있고. 아, 그러면 이 k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상수 간주할 수 있으니까 n분의 2x 밖으로 보내고 시그마 k는 1부터 뭐 n까지 뭐 k 이렇게 적어놓자. 또 n제곱분의 1도 밖으로 보내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다. 그러면 우리가 익숙하게 했던 유형들이 이제 만들어졌어. 그럼 n분의 2x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플러스 n제곱분의 1 곱하기 6분의 n, n 플러스 1, 2n 플러스 1.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, 이 말이야. 자, 그래서 nx의 제곱, 약분이 좀 되지, 이렇게. 마이너스, 뭐, n 플러스 1x 되겠고. 얘도 n은 하나의 약분이 되네. 그래서 6n, n 플러스 1, 2n 플러스 1. 뭐, 이렇게 적히긴 하지.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무슨 값? 최소값을 찾으라고 하니까 어찌됐든 또 표준형을 잘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. n으로 묶으면 x의 제곱 들어오고 마이너스 n분의 n 플러스 1x 들어오고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이제 더하고 빼지겠지. 그러면 2n분의 n 플러스 2의 제곱을 더하고 빼보자. 뺄 때는 이건 살짝 전개를 해놓을게. 4n 제곱,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쓸게, 이렇게. 그 다음에 바깥에는 이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, 이건 이따가 쓸게. 자, 그러면. n 괄호 x 마이너스 2n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2차 함수 묶이고. 지금 이 친구가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얘가 곱해질 거야. 그럼 약분이 한번 되면 뭐 4n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지. 그 다음에 안 썼던 이 친구 가져다 적을게. 6n분의
n 플러스 1, 2n 플러스 1. 됐어? 자,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게 최소값이거든. 아래로 블록이 2차 함수의 최소값. 그지? 꼭지점의 y좌표값. 이게 an이다, 이 말이야. 그러면 이 값을 얼마로 나누랬냐면 n으로 나눠. n으로 나누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. 얘들의 극한을 구하래. 그러면 여기는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눈에 띄고, 그 다음 여기는 6분의 2가 눈에 띄잖아. 3분의 1이 눈에 띈다, 이 말이야. 12로 통분해 보면 뭐 12분의 1이라는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돼.